저는 지금 속초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했어요. 저희는 속초 가서 제일 먼저 한계령에 갈 거예요. 엄마가 거기가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첫 번째 코스로 정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걱정이에요.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내일 좀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기상청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흐려도 여행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신나, 아신나, 아신나. 저는 한계령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단풍이 별로 안 들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일주일만 더 늦게 와서 했는데, 그치? 저희는 한계령에 도착해서 이제 이쪽에 와서 전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차 타고 올라와서 뭔가 더 걸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래요. 정상이래. 그래서 너무 황당. 저희는 감자전이랑 메밀전을 시켰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건 맛있는 꼬다리국. 누룽지 맛이 나요, 누룽지 맛. 놀러 가면. 근데 뭐 특별한 맛은 그냥 메밀전. 설악산이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길래 설악산에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완전 선샤인. 마지막으로 한계령 한번 보시죠. 아! 엄마! 헐! 여기 발 붙었어. 어떡해. 어디? 여기. 갔어. 설악산 케이블카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타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회 수련회를 속초로 왔을 때 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까도 2km만 남았었는데 30분이 걸린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서. 제 기억상으로 케이블카 타려면 겁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고싱. 케이블 갈 타시면 아니. 이리 아버지 저 안에 아유 갔다가. 케이블카를 타려고 했는데 글쎄 케이블카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네, 지금 시간이 2시 35분이고 저희가 3시에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체크인을 빨리 하면 할수록 선착순으로 침대 있는 방을 줘가지고 케이블카는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그냥 좀 산책 좀 하고 가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되실지 그랬더라고. 슬근슬근 모두 다 가족들이 슬근슬근 모두 다. 그래도 날씨가 완전 흐리지 않고 좋아서 다행이에요. 케이블카가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 힐링이 되지 않나요? 잠깐 앉아보아요. 아이고야. 아 진짜 기껏 앉았더니
햇빛 무엇? 저희는 이제 볼 거 다 보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눈에도 다 담았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한계령에서 설악산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걸린다길래 그러면 그냥 설악산 갔다가 밥을 먹자 하기로 한 거는 한 거였는데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배고파요. 열심히 왔던 게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식당에서 치랑 주셨어요. 저는 이제 호텔로 들어왔어요. 이게 호텔이 진짜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완전 뭐야 오션뷰 사우나도 있고 애들을 위한 코코모 이런 것도 있고 이 안에 애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속초에는 애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애슐리 먹으러 이쪽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도 애슐리 그리고 내일 조식도 애슐리. 근데 오늘 저녁이 애슐리로 끝이 아니라 좀 돌아다니다가 중앙시장에서 완석 닭강정이랑 컵라면을 조질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아 바다예요. 진짜 완전 좋다. 너무 예뻐요. 펜싱턴 비치. 하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껌인가요? 껌값인가요? 껌은 아닌데.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완전 맛있는 맛있고 풍부한 디너였습니다. 저랑 엄마는 먼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씻고 잘 준비를 할 거예요. 내일 봐요. 안녕. 우와, 바다가 바로 보여요. 와우.